안녕하십니까, 외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봄철을 보려 새벽이 가장 깊어오는 것처럼 우리 애국 투쟁의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오로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날까지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요즘 나라가 5.18로 시끄럽습니다. 5.18 광주사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24단 지휘부를 습격하고 전남지역의 48개소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습격해서 집결하여 대한군인 공수부대와 경기전에 전투를 치른 군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를 6자를 습격했고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대한군을 새벽에 기습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파전적 정의는 다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반정부의 목적을 가지고 폭력 집회, 불법 무장 폭동 파란을 일으켜도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5.18 광주 사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잠재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선정자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종북 참파와 종북 전쟁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5.18 광주 사태가 선수한 광주 시민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장폭동 반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과 특수부대가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시 신군부가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던 김대중 나라는 뭐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의 종북 세력과 그 안의 종북 좌파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무장 폭동 반란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속이고 포장하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정권,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역사의 왜곡자, 거짓말쟁이 종북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역의 무리인 것입니다. 외국 국민 여러분, 반역의 무리의 심장에 칼을 꽂읍시다. 결사투쟁, 결사헌쟁, 종북 좌파 세력 적결하다. 도덕성이 없고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좌파 정권 탄원자, 애국의 이름으로,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감사합니다.